아니, 3개월 전에 가석방된 사람이 작년 크리스마스에 편지를 썼다는 게 이상하잖아. 물론 굴러다니는 종이에 썼을 수도 있고 자기 아닌 척하는 걸 수도 있긴 하지.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. 위험한 거 없어. 그냥 가서 보기만 할 건데 뭐. 됐어, 끊어. 출첵이나 해줘. 알았다고. 지금 만났어. 됐지? 끊는다. 너 어디 가냐? 알아서 뭐 하게. 나는 너 밀착 경호하러. 아니,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날 죽여버리겠다잖아, 예지만 이미. 그래서 어디 가는데? 여윤 선배 전 남친 만나러. 만나서 뭐 하게? 그럼 문자 보냈는지 확인하게. 진짜 겁없구나. 아, 그 새끼 완전 또라이라며. 칼까지 휘둘렀다며. 네가 덩치 좀 있다고 남자랑 맞짱 까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. 빼봐. 봐. 남자랑 여자랑은 힘의 차원이 다. 됐지? 반칙이다. 힘 있어. 고두 형? 그런 사람 우리 과에 없는데. 고두 형이요? 그 선배 복학했나? 잘 모르겠는데요. 감사합니다. 혹시 고두 형이라고 알아요? 어? 걔 제 동기인데? 아 진짜요? 제가 고등학교 후배인데 두영이 형이랑 요즘 연락이 안 돼가지고요. 연락 안 된 지 한 1년 넘었는데? 다채로운 즐거움 JTBC